히포토마스의 별가랑 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를 받게 된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별가랑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출제 범위를 먼저 보시면 교과서 능률 김, 5과와 6과, 그리고 모의고사 2023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6개의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중을 보시면 교과서가 33%, 즉 3분의 1 정도를 맡고 있고 나머지 모의고사 3분의 2가 이제 2023년 9월 26개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18개 문항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식은 9, 서술형은 1, 즉 서술형 문제는 두 문항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에 반해 객관식은 25문항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난도 문제풀이입니다. 제가 오늘 고난도 문제풀이를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빈칸추론이고 하나는 어법 문제였습니다. 제가 먼저 빈칸추론 문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 답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물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테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사는 뭐 항상 어떤 나이에나 어렵지만 이제 특히 조금 아이들한테는 좀 더 스트레스일 수 있다. 그들은 뭔가 안정감을 잃고 뭔가 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믿냐면 이게 단어를 사용해야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뭔가 아기들이 즉 자기네 자녀들이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는데 뭔가 좀 충분하다. 그냥 단어 사용만 하면 이 사람들 내 자녀들 당연히 이해하겠지. 우리 자녀는 그래 이렇게 믿기 마련이지만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이사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사 가겠구나 이렇게만 그냥 아이들은 이해하고 그 안에 속뜻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의 예시는 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냐면 되게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뭔가 조금 그냥 이사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사를 가면 뭔가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이사를 하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새로운 인형의 집을 사서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혹은 그런 다음에 가구나 가족들을 옮겨둔다든지 아니면 예상 가능한 활동들을 실행한다든지 혹은 뭔가 책을 만들고 그죠? 옛날 집과 지금 새로운 집에 사진과 그림이 담긴 뭔가 그 이사에 관한 책을 만든다거나 혹은 동화책, 이사에 관한 동화책을 읽어준다든지 계속해서 뭔가 조금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사는 이런 거야 라는 경험을 말 말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지를 보시면 먼저 let them visit 그들을 탐험하고 방문하게 해. 어디를? 이사 가기 전에 새로운 장소를 새로운 장소를 뭔가 좀 이렇게 탐험하게 한다는 거 이런 말은 없었죠. 그래서 make time for goodbye to people and places they love. 그들이 좋아하는, 즉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나 사람에게 그죠? 인사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make the transition. 이사를 어떻게 만드냐면 어떻게 만들래?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만들래. 너무 멋져.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냥 우리 이사 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 이런 뜻이죠. 다음, 유지시키는 게 그들의 기본 활동을 규칙적으로 유지시키는 거 이런 말을 나온 적 없고 그 다음에 pack their essentials 그들의 필수 요소 필수로 필요한 것과 그들의 소지품을 따로 싸라 이런 말은 애초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가장 답 같지 않은 답이었죠. 선택지였죠. 다음은 어법 문제입니다. 이제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장으로만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 어법 문제는 상당히 쉬웠는데 꽤나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럼 선생님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who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만 봐도 돼요. Night owl 선행사죠. 그러니까 그 올빼미족이긴 올빼미족인데 뭔가 끙끙 알아. 끙끙 앓고 뭔가 새들에게 뭐가 있었으면 음소거 버튼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누구? 올빼미족들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동사 자리가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정답이 되고 다음 they are higher resistant 그들의 높은 저항력 피로와 좌절의 높은 저항력은 하고 동사 자리 나왔으니까 얘도 수일치만 맞으면 되겠죠? 그럼 이 앞에는 당연히 선생님이 지금 괄호를 친 부분은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준 S가 정답이 되는 거고 얘도 맞고요 다음 3번 their strengths align with subject 즉 얘 여기서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거시긴 것인데 얘는 주관대 주관 부격관계대명사에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아요 뒤에 동사인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얘도 맞습니다 4번 They may suffer from insomnia 그들은 불면증을 겪을 수도 있고 혹은 중독적인 행동들을 겪을 수도 중독적인 행동들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뭔가 조금 더 자기중심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뭔가 그쪽으로 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데이와 이 데이가 지침.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있고. 마지막. Thriving in careers. 여기 오타가 났는데. Thriving careers offering leadership. 늦은 교대 근무 시간이나 유용한 스케줄이긴 유용한 스케줄인데 그들의 야행성의 잠자는 팩터를 수용하는 그런 유연한 근무나 혹은 늦은 교대 근무를 제공하는 직업들에서 번영하는 것은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동사 자리니까 앞에 동명사 확인하고 아, is 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been이 틀렸구나.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전략, 그에 따른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죠. 18문항. 이제 시험 범위는 26문항이었는데 그 중에 18문항이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에는 모의고사 어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어휘는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게 막 그 모의고사에 나온 어휘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단어를 임의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난이도가 굉장히 하락했어요. 더 하락했어요. 저번 시험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모의고사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둬야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벨사람과 하이퍼클래스의 강점은 모의고사를 정확하게 해설하여서 모의고사 비중이 높은 벨사람과 1학년의 시험을 굉장히 좋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뭔가 조금 안정적인 느낌으로 대비가 가능하고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본문의 내용 이해도를 높여서 적지 않은 본문, 즉 이번에 5과 6과도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내용 뭔가 좀 내용을 배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쉽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 본문 또한 쉽게 풀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바람 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맡은 라이언이었습니다.